2022년 12월 7일 수요일은 1944년에 쇼와도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 날로부터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2년 후에 거의 같은 규모의 쇼와난카이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광주 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소녀들이 공장 건물 붕괴로 인한 압사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본에 최근 규모 10이 넘는 슈퍼 난카이 대지진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12월 15일부터 22일 저녁 8시 30분까지 일주일간 일본에서 관측된 지진은 32번이고, 진도 3 이상의 지진 관측은 5번 있었으며, 일주일간 최대 규모의 지진은 12월 18일 새벽 3시 6분 발생한 규슈 휴가나다에서의 규모 5.4의 강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7일은 1944년에 일어난 쇼와 도난카이 대지진으로부터 7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이기도 해서 당시에는 피해 등의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규모 8.2의 거대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직후 미에와 아이치, 시즈오카 등의 큰 쓰나미가 밀려들어 큰 피해가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진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인 1946년 12월 21일에는 기 반도 남쪽에서 쇼와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불리는 규모 8.4의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시즈오카 현 수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휴가나다에 걸쳐 뻗어있는 플레이트 경계로 향후 30년 이내에 지진 발생 확률은 70%에서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경우에는 태평양 연안에 큰 쓰나미가 몰려 나고야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도 심한 흔들림이 될 전망입니다. 난카이 트로프를 살펴보면 큰 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쇼와 시대인 1944년에 쇼와 도난카이 지진 발생 2년 후에 서쪽 영역에서 쇼와 난카이 지진이 발생하였고, 1854년 에도 시대 후기 야스마사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안세이, 도난카이 지진으로부터 약 32시간 후에 안세이 난카이 지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편 1707년 후에이 지진은 동서 영역을 한꺼번에 파괴하는 거대 지진이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진원 상정 지역에서는 지난 지진 이후 이미 80년 가까이 경과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 등의 피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슈퍼 난카이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